손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Adjusting 동명사 주어로 걸었네요. 적응하는 거예요. Unbearable persistence니까요. 참을 수 없는 그 영속성이죠. 계속됨이요. 계속됨. Persistence 고집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of uncertainty니까요. 불확실성의 끊임없음에 대한 적응이요. 그것이 maybe one of the loftiest니까요. 가장 높은 이런 느낌이에요. 숭고한. 숭고한 accomplishment, 성취물이래요. 인간의 지혜예요. 지혜. wisdom.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서 기억할 것보다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걸 견뎌내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 아주 뛰어난 지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건 계속 변화되는 걸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In a beautiful passage니까 아름다운 글귀인데 어디로부터 왔죠? 5권이 5권. Meditations니까 명상록이라고 할게요. 그의 명상록. 그리고 그는 누군데요? 로마 황제인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죠. 그쵸? 누구예요? 이거 꼭 누군지는 몰라도 The wise one이죠. 그쵸? 현명한 사람이 현자인 거죠. 현자로서 로마 시대에 유명했던 마커스라는 황제는 captured, 주목했다라는 거죠. 이해했다, 잡았다, 그쵸?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of uncertain nature of life. 삶의 불확실한 특징을 이해했다요. 이해요, 그쵸? 불확실한 특징을. 그리고는요, how we might respond to it.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그게 교훈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잘 읽으면 답 나오는 겁니다. repeatedly, 반복적으로 dwell on, 거주하다라는 뜻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건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능한 거예요. 이미지의 확장. on the swiftness니까 빠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동, 빠른 이동. 뭐의 이동이냐면요. the passage, 길과 길의 이동인 거고요. 그 다음에 departure니까 떠남이죠. 그렇죠? of things니까 사물 아니면 현상의 떠남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길이 빠르게 이동하고 이거는 그냥 삶의 길이라고 할게요. 인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인데 그게 떠난다라는 것도 역시나 변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이라는 것은 there are, 현재 있어요. 현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of things가 예랑 병렬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뭐의 떠남이죠? 앞으로 다가올 것의 떠남이요. 앞으로 다가올 것도 언젠가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래요. 세상은 뭐다? 변화가 되는 곳이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 for가 접속사로 왜냐하면 정도로 쓰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ubstance, 물질이 is like a river, 강과 같아요. 즉,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강과 같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In perpetual 하면 영속적이네요. 끊임없는요. Flux는 유입이죠. 들어오는 거, 흐름이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고요. 변화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활동은요. 아니면 인생의 활동은요. Are in continuous change. 이 부분 계속 얘기한 것 아예 직접적인 어휘를 쓴 거죠. 그렇죠? 뭐다? 끊임없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는 끊임없는 변화이고 그리고 역시나 그 인생의 변화의 원인은 이 정도겠죠? 그 변화의 원인은 여기 그리고 R가 생략됐을 거고요. 앞에 R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불친절하게 글을 쓴 거기는 해요. 그렇죠? So R In myriad, myriad varieties니까 엄청 다양함 속에 있어요. 원인이 뭐다? 다양하다,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Still, 그리고 and there is scarcely, 거의 없다죠.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게 없다? Scarcely인데 stand still이니까 멈춰있는 것은 없는 거죠. 뭐밖에 없다? 변화밖에 없다요, 이 세상은요. 심지어 what is near at hand, 우리 손 근처에 있는 지금 바로 우리 순간에 있는 우리 삶 자체도 아주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가설명, 이거는 접속사죠. 또 여기서 dwell이랑 병렬구죠. 그렇죠? dwell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엄청 멀리 이제 또 병렬로 걸었죠.
그리고 생각해라, 역시나 to. 어디를 생각, 뭐를 생각해라? The infinite gulf니까요. 끝없는 심연을 생각하려. 걸프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만 있죠. 바다의 만. 네, 그런 것들인데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빌린스라고도 하고 에비스라고도 하죠. 레이빌린스는 아주 힘든 미로라든지 그 다음에 에비스는 심연이잖아요. 어두움. 그렇죠. 저게 거프가 그런 뜻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심연인데 과거와 미래의 심연의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그 심연이라는 건 뭐죠? 모두 사라진다라는 건 불변한다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뭐만 사라진다? 변화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뉘앙스에서 계속 묻어나는 것보다 change예요. 이해됐습니까? change. 그게 여기 changes로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볼게요. Then 그러면 how 어떻게 is he 그가 not a fool이니까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얘는 바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바보? In all 전체적으로 all this. 아, 이 모든 것 안에서 여기까지였네요. 죄송. 어떤 바보요? Is puffed up이니까요. 약간 우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뽐내는 건데 누구나 지금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쭐하거나 distressed니까요. 절망하는 거야. 고통받는 거야. 나만 이렇게 인생이 변화하는 것 같아. 나는 좀 안정적이고 싶은데. 아니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변하고 있어요. 또는요, takes it, 그것을 hardly, 거의 마치 모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어떤 영속적인 장면으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takes it hardly. 아, 여기서 그냥 어렵게라고 하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삶을 힘들게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 낫겠죠. 그렇죠? 마치 모처럼요, he were in some lasting scene이니까요. 그가 마치 멈춰있는 지속되는 장면에 있는 것처럼 그 변화를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여기 hardly가 not으로서의 작용을 해서 앞에 변화를 안 받아들인다. 뭐처럼 마치 이 장면이 지금 현실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여기서 변화가 없을 것처럼 요.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그거는요. has troubled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를 for long,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삶의 도피죠. 현실 도피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바보만이 짧게 말하자면 뭐예요? 답은 2번이요. Be upset by change. 변화에 자극을 받고 화가 나고 그런다라는 거죠. 저 오직 바보만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삶을 받아들인 사람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